네, 안녕하세요. 차홍하르더 청담점 수석실장 정은혜입니다. 오늘은 이번 봄에 사랑받을 구름펌 스타일을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제 머리 보시면 굉장히 축 늘어지는 긴 생머리를 보실 수 있으신데요. 오늘 이 머리가 얼마나 풍성하게 변화를 하는지 많이 지켜봐 주시고, 보시면 온도는 저는 최고 높게 진행할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앞머리를 먼저 말아줄 거예요. 볼륨롤을 꽂은 상태에서 똘똘똘 말아주세요. 이렇게. 먼저 핀셋으로 머리를 크게 두 개로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또 맞게 반을 나눠주세요. 그 대부분 고객님들께서 머리 드라이 하실 때 섹션을 너무 많이 많이 나누시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좀 크게 크게 많이 나눠주세요. 훨씬 더 간단하고 굵게 컬링이 유지될 수 있거든요. 구름펌의 포인트는 뿌리에서부터 굵게 흐르는 약간 물결 리즈의 웨이브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약간 다른 펌들에 비해 조금 더 풍성함이 있어요. 보시면 얘도 크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머리를 넣고 이렇게 스위치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살짝 빼주시고 그대로 또한번더 올려주시고 빼주시고 한번더 롤링 올려주시고 다음에도 이렇게 하고 만약에 내가 머리가 너무 진짜 쭉쭉 뻗는다 하시면 또한 가지 꿀팁은 밑에 머리가 아이롱 쓰시다 보시면 이게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시컬, 자연스러운 시컬 정도만 먼저 넣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만 이렇게 빼주시고, 한요 정도? 이렇게 자연스럽게만 해주시고, 다시 뒷부분도 크게 잡아주시고, 또 머리를 넣어주시고, 닫아주세요. 그리고 저희 밑에 스위치로 올려주시고, 기다려주셨다가 다시 또 내리고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진짜 간편한 게 얘는 그냥 손으로 고데기만 이렇게 잡고 계시면 돼요. 이 스위치가 알아서 예쁘게 컬링을 넣어주거든요. 이렇게 다시 또 말아서 똘똘똘 해서 또 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또 컬링 보이시나요? 하고 마지막 뒤에 단도 가지고 오셔서 얘도 똑같이 잡고 다시 또 스위치 버튼 눌러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또 내렸다가 올려주시고 다시 또 올려주시고 이렇게 다시 또 말아서 빼주세요. 이렇게 말아주시고 그리고 구름펌의 포인트가 바로 물결리지라서 내가 넣은 예쁜 웨이브에 한번더 그렇게 모양만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둥글둥글. 구름이 약간 좀 몽글몽글하잖아요. 그럼 구름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열두고 식혀주고 다시 또 여기도 이렇게 열두고 식혀주고 다시 또 이렇게 둥글둥글 해주시고 다시 또 이렇게 몽글몽글한 굵은 웨이브가 나올 수 있게 한번더 정리해 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가지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은 틀 인컬로 안쪽으로 말려서 말아 주시면은 조금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연출되고요. 그리고 나는 조금 발랄하고 산뜻해 보이고 싶어 하면은 얘를 아웃컬로 말아주시면 훨씬 더 약간 좀 상큼 발랄한 느낌이 나실 수 있으세요. 네. 저는 부드럽고 싶어서 인컬로 말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스타일링 방법으로 올 봄에도 이렇게 구름펌처럼 풍성하고 예쁨 가득하게 빛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